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둘째 아들이 생일 축하 연주도 좀 해주고요.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더운 여름에 뭐 휴가를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멀리 다니지도 못하시죠. 저도 그냥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쏘이면서 이렇게 진료실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피서 같아요. 워낙 요즘엔 습하고 더워서. 오늘은 그동안 예전에 해왔던 것 중에서 댓글 리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린블루님께서 올린 내용인데요. 진짜 좋은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닌 증상 완화제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십 년 피부과를 가서 약도 바르고 좋아지고 멈추면 다시 아토피가 올라오던 저는 모든 약을 멈추고 괴물같이 살다가 선생님 방송을 보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니 피부과 의사도 못 고치던 제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절 스쳐 지나간 피부과 의사도 선생님처럼 다 알지만 저 같은 환자가 있어야 수입이 생겨 열심히 약만 사게 했나라는 나쁜 생각도 드네요. 요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식습관을 바꿔야지 좋아지는 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임상적인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적용한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코멘트는 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그거 갖다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대부분의 환자들의 기본 개념은 병원 올 때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받으면은 그 약으로 내가 약을 먹어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오는 환자를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약은 증상 완화제일 뿐이니까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잘 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을 내가 설명을 하면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알아들을까 말까 하고요. 8명 정도는 거의 표정 자체를 딱 보면 알죠. 못 알아듣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환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깨우쳐지기 시작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저는 20%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환자의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굳이 그렇게 환자를 뭐 와가지고 약 처방하는 게 그 얼마나 남겠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약을 처방할 그런 생각으로 환자를 그렇게 교육하지는 않죠. 그럼 의사를 너무 이제 비하하는 표현이시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께서 마치 의사들이 이제까지 함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신 점 감사하고 지금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의 맛에 중독된 사람들을 꼭 계몽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깨우쳐진 게 저는 뭐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제일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음식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주류의학적인 조언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겠죠. 근데 음식이 해결이 안 된 상태 또는 라이프스타일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주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댓글인데요. 완러브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잦은 가스와 소화불량으로 진료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믿고 정확한 데이터로 치료하고자 마음먹고 말씀하셨던 검사도 모두 받기로 했네요. 진료 때 물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다음 진료 때까지 기다렸다 질문하기가 해외 출장 계획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전처럼 술을 먹으면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을 빼고는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데도 체중이 약 4개월 동안 7kg 정도 감소되었어요. 체중 감소도 15의 증상 중 하나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라이프스타일이 안 좋으셨네요. 그죠? 술도 드시고 과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체중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멈추고 나서는 체중이 줄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15 때문에 체중이 감소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거보다는, 물론 그것 때문에도 체중이 감소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일단은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증상이 체중이 저절로 빠져요. 무한정 빠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기의 몸에 필요한 정도의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진료 때 시보 검사에 대해선 언급 안 하셨는데, 호흡기로 하는 메탄수소 같은 시보 검사는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유기상 검사와 알러지 검사로 대체되시는 부분인가요? 시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메탄 검사나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환자분에게 적용하는 것도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는 게 유기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상 검사 안에는 소장과 대장에서 세균이 과증식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지는 양을 측정을 해서 정상인들이 나오는 양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장관 내 세균의 과증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거 보면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상에서도 지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거나 요산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저위산증은 식전 식초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과 식초든 현미 식초든 감 식초든 무슨 식초나 상관없나요? 필요할 것 같아서 천연 발효 식초 준비해서 해외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종류가 많아서요. 종류는 많은데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산성 성분을 주겠다. 이거가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식초가 산이기 때문에 그 농도를 잘 적당히 조절하셔서 너무 원액 그대로 먹으면 힘드시니까 이걸 적당히 자기에 맞춰서 희석을 하세요. 희석을 해서 내가 이제 삼키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식사하기 한 3, 4분 전에 한한 모금 정도 생각하시고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는 3분의 1, 소주잔으로 하나 정도. 그래서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식사하는 게 아니라 한 2, 3분 지난 다음에 식사하시면은 얘가 들어가서 위장을 자극을 해서 위에서 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팅을 딱 해놓고 음식이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음식을 천천히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씹어서 대충 씹다가 제대로 저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입안에서도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효소하고 음식을 잘 교반해서 넘겨주셔야지 위장에서 위산과 함께 펩신이 나왔을 때잘 분해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잘 치료되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 라면, 피자 같은 거 먹을 수 있나요? 아님 평생 끊고 살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이제 쟤들이 음식을 제한하다 보면 환자분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아토피 환자가 오더라도 검사해서 이런 분들은 밀가루, 우유, 계란 무조건 못 먹게 하는데, 어떤 분은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피자 먹고 사는 거래요. 근데 지금은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완전 절식이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좀 좋아지면 부분 절식으로 6개월까지 보는데, 부분 절식의 의미도 이것들이 좀 포함된 것들. 예를 들어서, 계란을 바로 못 먹지만, 계란을 좀 들어가서 가공되거나, 또는 이거 가지고서 어떤 요리를 할때 첨가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뭐, 밀가루를 못 먹게 하면은, 밀가루로 만든 빵 같은 건못 먹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져 있는 뭐, 소세지라든지, 오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 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면역이 좀더 많이 회복이 되고, 내몸 상태가 시보 증상도 좋아지고 장노수 증상도 좋아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복용해도 그렇게까지 예전만큼 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폭로되면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금식을 권하게 돼요. 그러니까 텀을 두고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주는 못 먹어도 내가 뭐 회식 자리 갔는데 뭐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먹었다. 먹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준이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또 섭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평생 못 먹는 건 아닌데, 이렇게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있고 환자 경험도, 음식을 제한해서 몸이 많이 좋아지시고 몸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에서 나중에 정말로 이제 그 음식이 다시 기억이 나서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하는 반응이, 예전에는 먹었을 때 그렇게까지 내가 안 좋았나라는 건 몰랐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는
내 몸이 나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내 몸이 힘드니까 점점 그 음식이 땡겼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먹기 싫어지죠. 쉽게 설명하면은.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입이 땡기고 입이 맛있는 것만 찾아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좋아지고 나서는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내 몸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 안 해도 그런 분들은 서서히 그런 음식을 안 먹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무리해서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일단 치료될 때까지는 완전히 좀 제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좋아지시면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명히 검사가 다 나오시고 분석이 끝나시면은 제가 잘 조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하시면은 그대로 잘 따라 하시다 보면은 장누수가 잡힐 거고요. 그리고 장 15도 증상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분명히 스스로가 관리가 되는 몸이 될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